잠금 해제할 시간입니다.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 오늘장 양지수 모두 1% 이상 올라가고요. 모처럼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21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흐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기회 모색을 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유영화 과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열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올라가고요. 대다수의 섹터가 상승 흐름 보여주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받아가며 상승세입니다. 외국인 수급 대다수가 집중된 건 오늘 금액 기준 삼성전자입니다. 2.8% 그러니까 3% 가까이 뛰고 있고요. 어제도 강하게 치고 나갔던 SK하이닉스 오늘장 2% 이상 뛰는 모습 포착됩니다. 대다수 큰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테슬라 비롯 전기차 쪽이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죠. 우리도 2차전지 쪽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세 흐름 계속됩니다.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나서부터는 분리막이나 전액 쪽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다른 쪽은 상승하지 못하는 형국이죠.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주들도 최근에 신조선가와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 안고 한 번씩 상승을 주는데 오늘장 꽤나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종목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저희 항상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ASR 종목 테크윙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한 15% 수익 나 있는 상황입니다. 테크윙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주신다면요? 네, 테크윙이 이제 23년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24년에는 모멘텀이 좀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아마 IR을 진행을 했는데 그 IR에서 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고속 핸들러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24년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좀 명확하게 22년도 그래도 나름 좋았던 때보다 20% 성장할 것 같다라는 어떤 좀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자체에서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주주분들에게는 제일 좀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그 시장과의 어떤 소통 내용을 좀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하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세가 났는데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잖아요. 일단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도 상당히 연속성을 띄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테크윙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들은 어떤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사모펀드 연기금이 관심 갖는 한 주간의 종목들 열어봅니다. 일단 노란색은 이커머스 쪽 종목들, 주황색은 HSD 엔진과 같은 조선 기자재, 청록색은 화장품, 그리고 테크윙 등의 반도체 종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개수적으로 가장 많이 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네요. 네. 역시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 장세도 시작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확실한 쪽 화장품을 좀 매수를 많이 했고 토니모리는 제가 지난주에 또 추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 해서 토니모리 이외에도 사실 그 화장품 섹터 특히나 이제 ODM 쪽으로 12월에도 데이터 좀 잘 나왔고 올해도 성장세를 기대를 한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ODM 쪽으로의 수급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예, 좀 보시면 좋은데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NHN, KCP와 카페24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 어떤 이커머스의 트렌드 변화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그 알리나 테무가 쿠팡이나 11번가에 비해서 굉장한 그 MAU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롯이 좀 결제주나 카페24 쪽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유튜브의 어떤 새로운 이커머스계의 샛별 그런 모멘텀이 또 카페24 쪽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시장은 역시 좀 새로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없던 또 약간 그 섹터이기도 하고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만약에 이제 실적까지 좀 이들이 좀 잘 받쳐준다면 아마도 이 테마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좀더 종목별로 듣고 싶어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최근 보고서도 좀 우호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좀 내용 봐주실까요? 코스맥스는 사실 그 4분기 실적이 좀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매출은 아닌데 영업이익단에서 중국 쪽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보다 조금 하회할 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주가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 그 생각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아마도 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기관 수급도 밸류에이션 너무 싸졌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그 ODM사 화장품 ODM사의 밸류에이션이 다 상당히 좋을 때는 3배까지도 갔었어요. PBR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좀 2배 안 되는 수준까지 좀 빠졌었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밑단 열어 두고 볼 수 있겠다. 코스맥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대치가 낮았었다가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은 무엇일지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본느. 인디 화장품 브랜드 전성시대. 오늘 화장품 얘기를 또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K 인디 브랜드. 정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정말 인디 브랜드 성장이 어마어마했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크게 잡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 나가서 이런 해외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면 딱 잡았을 때 그게 한국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투자자분들이 인디 브랜드 잘 나가는 것을 어떤 나와는 별개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쪽에서는 수익을 보시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화장품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미용 의료기기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를 큰 거를 놓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뭐 엔터나 뭐 미용 의료기기를 볼 때 그냥 숫자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사실 숫자가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숫자를 보시면 되고 내가 그 인디 브랜드를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 본느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 사업하고 자체 브랜드 사업을 이제 같이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어쩌면 토니 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OEM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는 아토쉐이프라고 해서 생활용품 하는데 요거 올해 이제 성과 잘 나오면 또 약간 IPO의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22년 기점으로 해서 탑라인의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리오프닝과 인디 브랜드 쪽의 성장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금 다시 한번 이 동사의 성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역시나 인디 브랜드가 열풍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인디 브랜드의 실적은 굉장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 브랜드 특히나 이제 구매에 있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좀 홍보가 되는 인디 브랜드 제품들을 이제 대중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것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 쪽에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더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인디 브랜드의 그 어떤 성장이 아마 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이 된다면 ODM 기업들은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박자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마침 한류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네. 우리나라 OEM, ODM 업체들의 기술력도 좋았었고 그 모든 것이 잘 맞물리면서 인디 브랜드가 크게 성장했던 지난해인데 그 바톤은 올해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섹터에 대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왜 본느가 다른 OEM, ODM사보다 지금 관심을 두면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ODM사 중에서도 본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수량이 작더라도 이 회사는 대응이 가능한 ODM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인디 브랜드사는 내가 이게 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많이 만들면은 이게 재고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만들어서 네. 부담을 덜고 싶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영세한 사업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최소 주문 수량의 부담을 느끼는 이런 인디 브랜드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본느라고 보시면 되고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수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신규 브랜드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또 성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합하고 수혜를 받기 좋은 ODM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느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에 따라서 기존 고객의 발주 증가, 그다음에 신규 고객사의 확보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사의 성장과 함께 좀 궤를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포텐셜이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인디 브랜드 고객사 수가 가파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으로 좀 오롯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24년도에 네. 신규 고객사 확보한 수가 50개 그래서 전년 대비 44개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70개까지 증가할 것 같아요. 네, 뭐 Q가 엄청난 회사들은 아니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고객사에 확보된 것이 또 히트를 치면 같이 함께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주력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올해 출점 매장 수가 1,500개까지 또 늘어날 거고 또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그 회사에서의 주력 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ODM 예상 매출이 올해 전년 대비 70% 증가한 한 56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올해 전체 실적 추정도 올라가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느가 시총이 한 900억 원대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연결 실적 매출이 매출액 1,1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2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는 멀티플이 10배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 ODM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나갈 때 한 20배 이상은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보수적으로 이제 작은 회사니까 15배 정도 준다면 한 시총 1,400억까지는 좀 업사이드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이제 대본 넘겨주셨을 때는 시총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서 시총이 1,000억 원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1,400억 정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세요. 네, 목표가는 3,500 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 는 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네요. 2,000원의 손절 라인, 목표 라인은 3,500원으로 본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각 현재 6% 정도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 ODM사로서 꾸준히 올해 실적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K방산 선호수혜주. 저도 이제 많은 기업들을 접하고 이렇게 방송을 네. 하면 아는데 코츠 테크놀로지 좀 낯설어요. 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니까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아마 이제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신규 상장주들의 선전이 되게 눈에 맞아요. 띄잖아요. 근데 방산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공부도 하실 겸 그런 차원에서 갖고 나왔고 이 키워드가 임베디드이네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방산이 좀 주목을 받는 시기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베디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나서실 수 있어요.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방위산업용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방산 무기체계에 사용이 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걸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요 시스템이 어떤 거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기 임베디드 컴퓨터라고 해서 저기 지금 실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체계에 대한 어떤 안정성 등 성능 같은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계 능력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K방산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를 통해서 좀 이 기업들 여기 지금 보시면 LG 넥스원, 카이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요 방산주 다 들어갔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인베디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이것을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에 이제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주요 고객사는 국내 대형 방산업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매출 비중은 이제 LG 넥스원이 53% 정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하나 시스템이 11%, 현대로템이 한 8% 정도. 근데 이게 방산뿐 아니라 뭐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초고압 직류 송전 제어기 뭐 이런 쪽에서도 민수 분야 쪽에서도 사실 활발하게 사업용이 확장 중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무기라는 것들이 그냥 돌 던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막 그렇죠. 옛날 석회 시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무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주요 무기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긍정적 업황. 이걸 좋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슬픈 호황인 거죠. 어찌 보면 무기 쓸 일이 많아진다. 근데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철도에도 쓰이고 하다 보니까 업황 자체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동이든 어디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각 나라별로 군비 증강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그 동사는 2003년에 K2 전차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싱글보드 컴퓨터랑 군용 전시기 개발한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좋은 레퍼런스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K21 장갑차라든지 뭐 장보고 잠수함, 천궁2 미사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지금 수출 확대에 따라서 실적도 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지역과 분쟁 지역이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이나 전략적으로 갈등이 좀 적죠. 저희는 좀 약간 그 중립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글로벌하게 좀 긍정적인 업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없으면 좋지만 이 동사에게는 좀 이 지금 시장이 좀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사실 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418억 원 기록을 했고요. 한 100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확보해서 올해 실적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매출액이 22년 대비해서 20% 성장을 해가지고 한 5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주라든지 K2 국내 양산하고 그다음에 천궁2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규 수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 분야 쪽에서의 사업 확대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은 올해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주인 만큼 가격 전략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세울까요? 가격 전략은 저는 22,000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코츠 테크놀로지 말씀 주신 모멘텀 안고 시장의 관심 권역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설정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